OMD ENT는 정전시 터치 LCD를 탑재한 기종으로 일반적인 직관적인 조작 체계 이외에도 LCD를 터치하는 것으로 다양한 촬영과 재생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일단 메뉴를 통해서 해당 기능을 기타 메뉴에서 터치스크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온난 상태에서 촬영에서 예를 보면 왼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이콘이 살짝 보이게 됩니다. 사용하거나 측과점으로 이용할 수 있고 측과점과 촬영을 동시에 지원하는 터치 AF를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측과점 형태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EM10의 AF 성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터치를 하는 것으로 측과점을 상당히 빠르게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터치가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는 측과점 이동 버튼을 통해서 일일이 변경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터치 LCD의 장점을 통해서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번더 누르게 되면은 이제 셔터 버튼과 손가락 모양이 함께 등장하는 것이 이제 AF 측과점을 이동시키는 것과 함께 AF를 진행하고 촬영까지 한 번에 이용을 하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스마트폰 같은 기종들에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인물 사용자들에게 상당히 유용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뭐 이러한 기능들은 이제 촬영에서 지나가서 이제 재생과에서도 이제 스크린을 통해서 좀 편리하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번 누르게 되면은 확대와 축소를 이제 변경할 수 있는 기능들로 전환이 됩니다. 두 손가락을 이용한 확대 재생이 아니라 듀얼 더블 클릭을 통해서 더블 터치를 통해서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형태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기능들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EM10의 조작 체계는 뭐 직관적인 버튼들을 다이얼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편리하고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촬영에서도 편리성을 함께 완성하고 있는 그런 기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